오늘은 이스라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달 전에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점차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괄목 덤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아주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중심인물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무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쉽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자체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삭을 낳게 됐고 난 다음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것이죠. 사실 이것만 딱 떨어놓고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이는 이제 한 13살 정도 되었는데,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으므로,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괄목 덤불 아래, 광야에 가면 이 가시덤불 같이 되어지는 그런 나무 아래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아이가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이제 거반 죽게 된 거죠. 부모로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 한 바탕, 화살을 쏴가지고 슉 했으니까, 바로 앞 아니죠? 한창 떠난 거기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그냥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 죽음 앞에 울부짖는 어머니의 울음이겠죠. 이 사건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 상태인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면 이삭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이고, 그리고 나서 또 6명의 아들이 더 있죠. 사실 아브라함의 후예를 그러면 우리가 이세 부류를 다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장남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장남이었던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갑부였죠, 갑부. 성경이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보면
그 가족의 여종을 데리고 있을 정도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잘 살고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단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을 때가 언제죠? 창세기 12장은 75세. 그 다음에 12장은 15장은 이삭을 낳은 건 우리 99세, 100세. 중간에 믿음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나타난 15장 사건은 보통 86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12년 정도가 지난 다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12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게다가 자기는 이제 75세에서 86세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면 언약을 맺는 사건이 15장에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자녀가 바로 생겼냐? 그렇지 않은 거죠. 86세니까 그 이후에 또몇년 지난 거죠? 13년이 더 지나야 99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2절 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아브라함도 초조하겠지만 그의 아내 사라도 마음이 초조한 거죠. 왜 자녀가 안 생길까? 왜 자녀가 없을까? 아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떤 면에서 마음을 비웅 포기한 거죠. 그래서 그가 사라가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목적은 자녀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가 임신해서 그 아들을 낳은 자녀를 나의 자녀로 하겠다. 그러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순순히 들었죠. 뭘까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난 절대 아니야. 이게 아니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늘 보면 여자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늘 동의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죠?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담도 동의한 거죠.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의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임신하게 되죠. 임신하게 되니까 이게 또 무슨 사극 드라마 같습니다. 하갈은요, 여종이었어요. 게다가 아프리카 여자였어요. 흑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쪽은 모압계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제 중동 사람 같은 느낌인 거죠. 완전히 피부색이 다른 거죠. 그러니, 근데 이제 딱 임신을 하니까 이 여종이 갑자기 자세가 달라진 거죠. 제가 보기에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제 드라마를 쓸수 있죠. 갑자기 입덧 하는 듯 하더니, 주인님 물좀 갖다 주세요. 주인님 내가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일을 못 하겠네요. 이러면서 여주인을 오히려 부려먹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면 아우 자녀도 못 낳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슬슬 이런 뭐 스토리가 진행됐겠죠 한참. 그래서 결국 사례가 이거를 후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례를 내어 쫓는 일이 나타나죠. 네, 제가 좀 16장 더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했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아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은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멸시한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잘 말해줍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또 사라의 질투가 이제 확 일어난 거죠. 자기가 해놓고도 또 질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은 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하갈이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술길 애굽으로부터 오는 술의 길 술을 나르는 길뭐 이런 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다시 너의 여주인 저기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10절을 약속했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내게 그러면 명령에는 거기에 따르는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들이 있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내 수가 많아 셀수 없도록 너의 낳는 자녀를 통하여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에 하갈이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의 낳는 아들의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줬어요. 뭐 대단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일지 딸일지 그 당시에는 뭐 구분이 안 되겠죠. 나와봐야 아는. 그런데 천사가 알려주고 그의 이름까지 알려준 거죠. 이스마엘 뜻이 무엇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가 그 말씀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축복하기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통 이삭 낳는 사건에서 멈추죠. 19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러니까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99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 그냥 이스마엘을 내 자녀로 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마엘을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싫어하거나 멸시한 건 아니었어요. 차라리 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 그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얘기야. 그럼 이삭을 낳으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만 이스마엘은 확 지워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게 20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축복하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열두 두령. 두령이 뭐죠? 우두머리.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 때 셀장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자.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장이라는 것이 이제 좀 위에 있다라는 개념인데 우리 뭐 섬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 성경에서 찾고 찾다가 찾은 말이 두령이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임순덕 두령님. 이제 뭐 그냥 지금처럼 웃고 넘어갔어요. 두령이라는 게 뭐죠? 그냥 열두 사람을 낳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다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열두 지파. 오,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네, 이삭이래. 야곱을 통해서만 열두 지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열두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큰 나라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이미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넘어가서야 열두 지파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제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언약은 내가 내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삭을 주면서까지도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언론에서부터 혹은 듣게 되어진 많은 이야기를 그거는 이미 많은 역사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이야기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언약을 맺죠. 이 17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할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몇세 행해요? 24절, 25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에는 13세였더라. 그럼 이삭이 첫 번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3년이나 먼저 이삭보다 먼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두 번째 사건인데요.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몇살 차이에요? 13살 차이에 형제의 터울이 생겼는데 외가 다른. 근데 이제 어른들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13살하고 우리 자꾸 이삭을 나이 많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삭이 주인공이니까. 이삭이 만약에 5살 됐으면 여기는 18살. 18살과 5살이 지금 같이 놀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레벨루가 안 맞죠. 노는 수준이 다를 거고 벌써 게다가 이제 이스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된지를 본인이 몸으로 체득하면서 자랐겠죠. 여기에 또 한국적 정서 우리 넣잖아요. 저자의 서러움 뭐 이래가면서 아 이렇게 그래서 안 보던 어른이 안 보는 순간에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한번 쓱힘좀 줬을 것 같아. 쓱 한번 18살과 5살 정도면 뭐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뭐죠? 체급이 안 맞죠. 잽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죽을 힘을 해서 막 때리려고 이삭이 해도 이스마엘이 이러고 있으면 손이 안 닿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의 엄마 사레가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위에 볼까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렸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내쫓으라. 이제 두 번째 내쫓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쫓으라는 얘기는 벌써 거의 죽게 내버려둬라 이 수준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우린 곧까지만 읽죠. 근데 13절이 또 있어요. 이스마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니, 아브라함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보통 이 앞에 나타났던 그 아까 8절, 9절 사건 이후로 역사 이래로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걸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괴롭히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다시 아까 본문에 읽었던 그래서 이제 빵과 물 가죽 부대를 줘서 갔더니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거푸서 하나님 뭘 얘기하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열두 두령이 나올 것이고 계속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여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먹일 거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이스마엘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좀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샘물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애굽은 어디죠? 아프리카. 지금 하갈은 어디 사람이에요? 네, 애굽 사람인 거죠. 아프리카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 혈통은 아프리카가 많이 섞여 있는 혈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그냥 내친 것이 아니라 그 둘의 싸움에서 나눠지게 하셨지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원래 계획. 12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나라 이야기할 때 이 본문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되는 건 너무 좁은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이 그 나라에게도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족속에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아랍계인데 그 나라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이스마엘은 서자니까 제껴놓고 이렇게 되지 않고 들어가겠죠. 17장 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자꾸 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의 역사 속에는 사탄의 계획이 자꾸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그 신약에 보면 신약의 말씀이 더 정확하겠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뭘까요?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을 택한 거죠. 언약 맺은 거예요. 한 혈통으로 내신 건 다른 혈통으로 낸 게 아닌 것은 또 다른 혈통을 만들고 또 다른 혈통을 만들면 불안하겠죠.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혹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불안해했었다면, 그리고 정말 다른 여자를 또 만들어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막 헷갈리겠죠. 하나님은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 한 혈통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가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언약과 관계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의 개념에서 나온 거죠. 유대이즘. 유다. 유다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죠. 그러니까 훨씬 더 후대에 정리돼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유대인으로 부르면 좀 곤란한 거죠. 유다보다 지금 몇 대 위에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유다. 4대, 5대째 할아버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4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를 내 이름을 따서 유다지파. 이렇게. 격이 안 맞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이 원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지파, 모든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나라에 다 퍼지길 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방인인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언약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죠? 분명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아랍계는 안 될까요? 서자이기 때문에. 이삭보다 더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아랍계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은 될 수가 없을까요? 여기에도 다 열방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좁은 시각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2절 1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이스마엘의 열두 두령이 나올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구예요? 느바욧. 그 다음 둘째 차남은 게달과 그리고 이제 아브엘과 미스람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느바욧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좀 찾아보자. 창세기 25장 18절이요. 시작.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술이 술이 아니고요. 수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선들은 하윌라에서부터, 하윌라에서 많이 듣던 지명 아닌가요? 그쵸? 에덴의, 하윌라의 금. 그쵸? 거기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아수르, 아시리아 위쪽입니다. 그래서 애굽 앞에서 거기까지 통하는 그 길이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애굽에서 지금 터키까지 가는 길이 여러, 보통 이제 세 길인가 네길 얘기하는데, 이쪽에 해변가길 얘기하고, 가운데 갔던 길을 보통 족장길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족장의 길.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길이 있는데, 그 왕의 길이 뭐죠? 갈릴리와 사해 요쪽,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 쪽, 그쪽으로 가는. 지금 그래서 그 자손들이 주로 어디에 거해요? 맞은편에 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요르단,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는 요렇게 거하는 쪽으로. 성경에 너무 재밌는 건 이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이면 구약의 사복음서라 했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60장인가 거의 뒷부분이고 완성에 해당되는 부분의 7절입니다.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엿의 소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 아멘.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완성의 그림이 이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게달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둘째. 이스마엘의 둘째로부터 시작했던 그가 양을 키워요. 지금도요, 양이나 이거는 유대인들이 키우기보다는 아랍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지금 아랍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베두인족 많이 얘기하잖아요. 베두인족. 아랍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양, 염소 키우는 걸참 많이 해요. 지금도.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거라는 거예요. 자, 느바엿은 누구죠? 첫째.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해요. 느바엿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제단의 제물로 오르는 그 숫양이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음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그림은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어지는 그 숫양을 공급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꺼이 그 제물을 흠양하고 받게 되어지는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그 제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통해서 와하게 돼요. 그걸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으세요. 이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가 각각의 자기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온전히 이룰 때 되겠죠. 우리가 그냥 민족적인 일은 상처나 아픔 빼놓고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만약에 아랍계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 좀 내려놓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 우리가 또 복의 근원이죠. 이렇게 갈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아랍계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경배의 대로라는 왕의 대로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인가 이야기했죠. 요즘도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또그 저자가 와서 한국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경배의 대로 책 쓴. 뭐죠? 그게 이제 왕의 대로인데, 이사야 19장에 나타나는, 근데 그 경배의 대로에 나타나는 나라들을 볼 때요, 그 나라가 대부분 다한 혈통의 아랍계예요. 한 혈통의 아랍계. 아랍계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갈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하여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만 축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을 다 축복하게 한 거죠. 지금은 뭐예요? 사단이 이거를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며 서로 갈라놓도록 막아놓은 거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래.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분위기 좋게 가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 때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5천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5천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사탄이 계속 막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깨닫고 중국이 깨닫고 일본이 깨달아서 한 마음이 돼요. 진짜 마지막 하나님 일하심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아랍과 있는 이 나라들이 지금 뭐 밀어버리네, 지중해에 밀어서 완전히 다 빠뜨리겠다느니 뭐 이런 계획,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아랍계에서도 함께 축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한세 사람이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전 거기에 굉장히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큰 거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르기를 원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 왜 더디 오시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정말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의정부 스쿨 갔다가
그 얘기 듣고, 아, 지금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있는 네 명의 그리스도인 리더가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왜냐하면 같은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가 돼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서 우리 지금 난민 사역하는 RGM이라는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집트 YM의 리더들이었다. 야, 또 우리 지금 난민 사역의 단체 이름이 뭐냐면 RGM이거든요. 라이즈업. 우리 지금 1층 가 보면 이렇게 머그컵 있는 거 아랫단에 보면 레스토레이션 하얀 거로 해놓고 그 뒤에 세개 붙어 있잖아요. RZM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교사님이 이거 우리 단체 이름이니까 목사님도 교회 갖다 놓으시고 늘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이제 거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RGM이 무슨 약자냐면 Rise Up, Second Rise Up 진센돌프. 제가 주일날 진센돌프에 대해서 오해 이야기했죠. 모라비안 형제들을 이 자기네 그 영토에 묻게 했던 독일의 백작. 그래서 Rise Up, Second 진센돌프요. 를 다시 일으키는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 처음에 들때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해가 딱 돼요. 이제 진센돌프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진센돌프가 되자는 거죠. 지금 난민이 시리아로 왔다는 거예요. 아프간의 난민이, 이란의 난민들이 그 난민을 받아주는 역할을 진센돌프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데 터키는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돼요. 0.1%. 0.1%가 뭐야? 5천 명 얘기하더라고. 기독교인이 5천 명. 전, 터키 전 국가에. 근데 이제 그들을 받아주는 진센돌프 같은 역할을 하자. 그게 이제 RGM인데, 그 미니스트리에 받아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역으로 들어가는 현지 사역자, 우리는 언어가 안 돼서 힘든데, 사역자 역할로 누가 왔어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는 마음에 감동이 없죠. 애굽에 있는 자들이 와서 실제로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경배의 대로, 뭐 왕의 대로, 또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중동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둘이 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도록 세계 종말까지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스마엘 후예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꼬아놓은 것이고 거기에 속아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말씀을 통해 놓고 볼때내 집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전쟁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 이제는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이루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었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큰 민족을 후했죠. 지금 아랍계요. 열두 지파 그걸 다 열두 두령을 다 조사해 보면 훨씬 더 지금 일어나는 역사들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도 그려보지 않을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라고. 저는 요즘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문자가 계속 오고, 또 뭐야 뭐 어느 당을 찍지 맙시다, 누구를 어느 당을 찍읍시다, 이렇게 오는 문자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들을 알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나라의 데스티니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다른 당이 되면, 다른 당이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 당이 아니고 저 당이 되면 이 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인가요? 우린 그렇다고 또 투표 안 하지 마십시오.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뭘 잡고 기도하냐면, 지난번에 오셔서 이야기했던 이광수 목사님의 10년 전부터 주었던 예언의 말씀 갖고 계속 잡고 기도해요.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자꾸 말씀의 씨앗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해봐도 다 확신이 들어요. 예언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기억 안 나시나요? 그것도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다시 통일된다는 거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의 방법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남한과 북한을 사용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큰 하나님의 동쪽에서 부는 그 바람을 일으키실 거라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래서 계속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선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그 시대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대에 승교의 피가 흘려지게 하고, 그러나 2대, 3대, 30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던 많은, 그러니까 그 때와 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완성의 그림, 이사야 60장 7절에 있는 이 완성의 그림을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사야 60장 7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이젠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사탄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막고 있고 더 갈등이 일어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동의 아랍계를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사야 6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시작. 게다라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엣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